오늘은 고혈압과 당뇨에 효과가 좋은 오갈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갈피 잎은 마치 산삼과 같이 다섯 개가 있어 오갈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새순이 나올 때는 거의 산삼하고 비슷해 산행 초보자들은 산삼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해서 심봤다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시오갈피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섯 산행 중 800m 고지에서 발견한 야생 오갈피입니다. 오갈피와 가시오갈피의 차이는 가시를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갈피는 가시가 드문드문 나게 됩니다. 가시오갈피는 바늘 같은 가시가 거꾸로 밑을 향해 빼곡히 촘촘하게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가시를 보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성은 일반 재배산에 비해 5에서 10배 정도 월등하고 높은 고지대에서만 찾을 수 있어 아무래도 농약이나 환경오염을 덜 받아서 훨씬 약효가 좋습니다. 그래서 야생오갈피와 가시오갈피는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알려지면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배를 통해 시골 인근에 가면 오갈피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갈피 옆에 독사가 한 마리 있는데 특히 산행하실 경우에는 이런 뱀이나 벌, 야생 멧돼지 등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갈피 성미는 매우 쓰면서 매우며 나무 껍질과 뿌리 이 별매 모든 부분이 따뜻하고 특별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 비장, 폐, 심장의 오장육부에 들어가고 그 외 콩팥과 대장 및 소장에도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사포닌과 팔미틴산, 글루칸, 쿠마린, 아칸토사이드,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인삼과 산삼에 함유된 성분들을 거의 다 함유하고 있으나 다만 함량 차이가 조금 날 뿐입니다. 특히 검게 익은 오갈피 열매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며 늙음을 견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경과 신경통, 강정, 발기부전, 관절염, 요통 등에 주로 사용하고 산삼과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 줌의 오갈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오갈피는 인삼보다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특히 국내산 오갈피는 실험에서 중국과 러시아산에 비해서 4~6배나 더 많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 오갈피 추출물은 시형간염과 치매, 골다공증, 심장병, 다박상, 위궤양 등의 다양한 치료효과가 보고되어 매우 유용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갈피 열매 추출물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밝혀져서 고혈압의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오갈피를 혈압이 상승할 때 먹게 되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하는 작용을 해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뇌졸중을 이롭게 해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갈피 엘로테로사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의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염증인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밝혀져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로는 어떤 당뇨 환자분이 몇 달째 차로만 꾸준히 복용했더니 지방간과 배가 자꾸 불러오는 복수 증상이 사라지고 당뇨를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오갈피 추출물을 생쥐에게 투여하면 체중이 현저히 줄고 고혈당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구포도당에 대해서 인슐린의 증가를 억제시켰으며 인슐린 민감성과 혈장 지질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실험 결과에서 오갈피 천연물질 성분들은 성기능 향상과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갈피는 모든 부분을 채취해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잎은 여름과 가을, 나무 껍질은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 사용하시면 되고 참고로 목질부는 약효가 없습니다. 뿌리 껍질은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부위로 봄부터 초여름에 채취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의 물 1.2L 정도를 붓고 푹 끓여 마시면 되고 잎을 말려서 차로 꾸준히 응용하면서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감초와 대추를 함께 넣고 끓여 먹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고 소주를 붓고 5-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됩니다.
약물은 물에 녹는 수용성과 알코올 등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 있는데 오갈피는 이 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용성 성분은 물을 붓고 아주 오랫동안 끓여도 잘 우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갈피를 이용하실 때는 술에 담궈 놓은 후에 달이거나 술과 함께 넣어서 달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지용성 성분까지 다 우려먹을 수가 있고 알코올 성분은 공중으로 분해가 됩니다. 오갈피는 독성작용이 없다 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신체리듬의 생리활성 성분이 매우 풍부해 알맞게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만성병 환자들은 알약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현삼과 식물하고는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